서울대학 문화대학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접수해주세요. 접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은 즐거운 곳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문화공동체,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으로 어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뜻깊은 만남을 여기서 가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문화 사회를 향한 창조적 실천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함께해 주실 길동무를 기다립니다. 꼭 와주세요. 꼭 함께하세요. 편집해줘. 장안의 화제가 되도록. 다른 데선 감추 잘 안 쓰는데 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은 제가 학교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서 넙죽 문화대학원의 동문회장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초대합니다. 몇몇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 문화대학원에서의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었다. 자기가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따뜻한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만 오면 내가 막 충전을 할 수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막 사람한테서도 생겨나고 선생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생겨나고 저희 진짜 학교 쉬러 왔었어요. 자, 쉬고 싶으신 분들 어서 오세요. 아 맞네요 맞네요. 사실 뭐 문화대학원 네, 최고 꽃은 먹방 아니야? 먹방? 어? 그렇잖아요. 윤민아는 논문 프로포자를 왜 안 내? 안 갖고 와. 사실 그래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핫한 문화 저 실천이 벌어지는 데는 대부분 우리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더라고 실제로. 와. 우리 문화대학원에는 미디어 연구 전공이라는 분야도 있고 또 문화기획 전공도 있는데 서로 강의가 다 열려있고 서로 교차해서 공부하고 또 함께 섞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전공으로 입학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이론과 실천, 실천과 이론이 막 섞여서 나갑니다. 그동안의 동문들 중에서는 방송국의 프로듀서, 소설가, 그리고 공연 기획자, 그리고 국제적인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이런 많은 문화기획 또 이론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분야에 나는 이 분야인데 여기 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섞여서 뭔가 충돌하고 긴장하고 서로 위로하고 뭔가 배우고 이런 공간을 좀 찾는다면 우리 문화대학원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내가 한마디 하면은 여기가 와서 결혼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야. 이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배출을 했어요. 우리 대학원에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얼마나 재밌는데. 수고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